오케이, 쭉. 뭐 하나 말았냐. 28이네요. 해설 28. 1대1. 자, 지난 시간에 여기 문제 풀이와 해설까지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 중학교 올라가면은 교과서가 어떤 식으로 구성되냐면요. 보통 1과부터 뭐, 경우에 따라 7 내지 8과까지 1년 동안 배워요. 그리고 각 과마다, 제일 먼저, 뭐, 한 과마다 다 파트가 이렇게 나뉘는데요. 제일 먼저, 어휘라고 해서, 단어를 익혀야 되는 파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과에 나오는 중요한 단어들을 공부하는 파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대화 파트가 있어요. 사람들하고 서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어떻게 하고, 뭐, 어떻게 대화를 주고받을지. 그 다음에, 문법 파트가 있고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뭐 인칭 대명사니 뭐 이런 얘기 하는 겁니다. 시제가 어떠고 저쩌고, 뭐 단순히 복순이, 3인칭 단순이 어쩌니 저쩌니, 뭐 형용사니 명사니 어떤 시니 하다 시니 그런 얘기 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독해라고 하는 부분. 본문에 이게 이 부분이 제일 길어요. 긴 글을 읽고 거기에 나오는 어떤, 그러니까 이 부분이 결국은 앞에 있는 것들을 다 합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나왔던 단어가 여기에 어떤 읽기에 나올 거고요. 또 여기에서 대화 파트에 나왔던 것이 또 여기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배웠던 어떤 규칙, 왜 he, 고가 안 되느냐 이런 것들이 여기에 다 들어있어요. 한꺼번에. 그러니까 그 중에서 여기에 이제 대신에 나오는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건 어느 파트에 나오게 될 것들을 미리 맛보는 거냐면 대화 파트에 나오는 것들을 미리 맛보는 겁니다. 자, 그 중에서 이제 지금 챕터 2를 하고 있죠. 지금 챕터 2를 하고 챕터 1에서는 대화 파트 뭐 했었냐면요. 내가 소개할게 이런 거. Let me introduce myself 이런 거 대표적으로 배웠어요. 그다음에 뭐 이쪽은 누굽니다 이런 거. This is my father 이런 거. 그런 거 배웠고, 챕터 1에서 그러니까 한 과마다 대화 파트 두 가지씩 나오는데, 이것도 똑같이 챕터 1에 대화 파트 2개 나왔었어요. 첫 번째는 그 다음에 두 번째, 챕터 1에 두 번째 나왔던 거는, 뭐 나왔더라? 음식 번화기 나왔나? 음식 번화기 여기 나오나? 하여튼 그런 식으로 두 가지씩 나와요. 여기도 챕터 2에도 대화 파트에 2개 나오는데, 먼저, 그 사람이 어떤 식으로 생겼는지, 안경을 꼈는지, 머리가 긴지, 뭐, 아니면 뭐, 단발을 입고 있는지, 재킷을 입고 있는지, 뭐, 자, 반바지를 입고 있는지, 안경을 끼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파트에, 아, 여기 나오네. 음식 권하고 답하기. 이거 좀 먹어라. 라고 얘기하는 거. 뭐좀 먹을래? 이런 것들. 자, 먼저 외모를 묘사하려고 그러면 일단 그 사람은 뭐 어떤 남자일 수도 있고, 여자일 수도 있고, 또는 뭐 여러 명일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생겼니? 이러면 되겠죠? 어떻게 생겼니? 이렇게 물었을 때뭐 키가 크고, 아니면 키가 작고, 뭐 뚱뚱하고 날씬하고, 안경 끼고, 안경 안 끼고, 뭐 모자를 쓰고 있고 이런 얘기를 하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사람은 어떻게 생겼니? 라는 표현을 영어로는 영어스럽게 쓰면 그 사람은 무엇같이 또는 무엇처럼 보이니? 이렇게 물어보면 이게 이거하고 똑같은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은 무엇처럼 보이니? 무엇처럼 생겼니? 이런 얘기할 때 중요한 게, 단어에서 중요한 게, 뭐뭐처럼 보이다라는 표현이 뭐였어요? 뭐뭐, look like죠. 이게 보이다라는 뜻이고, like가 좋아하다 말고 뭐뭐처럼이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무엇처럼 보이니? 이렇게 묻고 그 다음에 쭉 얘기하는 게 나와요. 그래서 아내가 다를까 조라는 사람이 어떻게 생겼는지 A가 몰라요. A는 조를 모르는 사람이라서 저쪽에 뭐 저기 사람이 여러 명이 있는데 저 중에 조가 있다는데 도대체 누구지? 궁금했대. 뭐라고 묻는다. 뭐라고 묻는다. What does Joe look like? 이렇게 물어보면 조는 어떻게 생겼니? 조는 무엇을 닮았니? 무엇처럼 보이니? 하는 건데 조는 분명히 남자 이름 같아요? 여자 이름 같아요? 그럼 이거 안 만기로 봤자? 히니까. 그래서 여기에 뭐가 보인다? 묻는 말 만들 때.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what does he look like 하고 똑같은 규칙대로 만든 거. 아니나 다를까 대답할 때 he's tall 여기에 he는 뭐를 안 만기해봤자 한 거예요. 그렇죠. He's tall. 일단 키가 크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He has brown hair. 머리카락 색깔은 갈색이다. 그 다음에 이제 더 궁금하니까 이제 안경 끼냐고 이렇게 물어보죠. 그는 안경 끼니? Does he wear glasses? 했더니 안경 낀대요, 안 낀대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절대로 뭐라 그러면 안 된다. Yes, he is 라고 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도 배웠어요. 그리고 does가 뭐 대신 왔는지도 얘기해 줬는데요. 뭐 대신 왔죠? Yes, he. 하면 어딘가 틀렸죠. Where's 해야죠. Does인데 게다가 he가 앞에 있는데 어떻게 where가 됩니까? Yes, he wears glasses. 그러면 이런 것들이 이제 중학교 시험에서 어떤 식으로 시험 문제 나오느냐. 그러니까 사람들 다음 뭐 1, 2, 3, 4, 5 해놓고 사람 얼굴을 이렇게 그려놔요. 사람 얼굴을 쭉 그려놓고 사람의 전체 모습을 그려놓을 수도 있고 사람 전체 모습을 이렇게 그려놓고 뭐 1, 2, 3, 4, 5 중에 이 중에 조가 누군지 몰라라. 그러면 1, 2, 3, 4, 5 중에 어떤 특징을 갖고 있어야 된다? 키가 크고 그 다음에 또 만약에 시험지가 칼라라면 머리카락 색깔은 갈색이어야 하며 안경을 끼고 있다 안 끼고 있다? 끼고 있는 사람을 1, 2, 3, 4, 5 중에 골라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어떻게 생겼니? 라고 물어볼 때 뭐 do, does는 상황에 따라서 do를 쓸 수도 있고 does를 쓸 수도 있단 얘기야. 만약에 그들은 어떻게 생겼니? 라든지 아니면 뭐 상대방의 브라더가 여러 명이야. 남자 형제가 여러 명이야. 그러면 너의 남자 형제들은 어떻게 생겼니? 이렇게 할 때 너의 남자 형제들은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고 your brothers가 되고 이거 안만 길어봤자 그럼 what does your brother look like야? What do your brothers look like야? Brothers look like. 이렇게 할 수도 있겠고 뭐 만약에 한 명이라면 이거는 안만 길어봤자 뭐니까 네. S 뺐는데요 he죠 이때는 너의 남자 형제 한 명이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할 땐 뭐라고 묻는다? What does your brother look like? 이렇게 하겠죠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do를 쓸 수도 있고 does를 쓸 수도 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여기에 왜 대답할 때는 외모를 나타내는 무슨 시를 사용한다? 어떤 시를 사용해서 그 사람 어때? 그 사람 못생겼어. He's ugly. He's handsome. 잘생겼으면 또는 뭐 키가 작으면 키가 작. He's short. 잘생겼으면 He's handsome. 못생겼으면 He's ugly 이럴 수도 있고 됐습니까? 뭐 tall도 있었죠. 키가 크면 He's tall 이럴 수도 있고 됐습니까? 여기에 short, handsome, ugly, tall은 키 작은, 키 큰, 잘생긴, 못생긴인데 공통점이 있는데 전부 다 어떤 시죠? 어떤 시를 중학교 올라가면 뭐라 그런다? 형용사라고 해요. 그래서 he is tall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요. 또는 뭐 안경 끼고 있다. 아, 이거는 뭐냐? 뭐 갈색 머리카락 갖고 있다는 표현이 나오네요. 그는 갈색 머리카락 갖고 있다 할 때 he has 어떤 헤어? brown hair. brown도 어떤 시니까. Yes, brown hair.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다. 자, 그 다음에 expression plus는 여기에 추가해서 이런 식으로 외모를 묘사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그래서 그녀는 어떻게 생겼니? 그랬더니 예쁘고 파란 눈이야 라고 뭐라고 하고 있다? She is 그래서 pretty의 뜻은 어떤 시죠? 그래서 어떻다 할 때는 비동사가 필요하고요. 또는 어떤 신체 부위를 갖고 있다 할 때는 그때는 비동사가 아니고 누가다 만드는 여기는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비동사를 쓸 수밖에 없지만 여기는 she is blue eyes 하면 그녀는 사람이 아니고 뭐가 되는 거예요? 갑자기 눈가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비동사를 쓰면 안 되겠죠. 뭐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사람 이외의 것들도 어떻게 생겼는지 묻고 답할 수 있겠죠? 그래서 너의 고양이 어떻게 생겼니? What does your cat look like? Your cat. 안만 길어봤자? It이죠. 암컷인지 수컷인지 모르니까. 근데 주인은 암컷인지 수컷인지 아는데 이거 보니까 대답하는 말을 쭉 봤을 때 이 고양이는 암컷인 거야? 수컷인 거야?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He looks cute. He has a long
자, 여기에 he is cute 해도 뜻은 거의 똑같아요. he is cute 하면 어떤 느낌이냐? 그는 귀엽다 하고요. he looks cute 하면 그는 귀여워 보인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네, 이제 음식 코너하고 답하기 해서는 뭘 배웠냐? 음식 코너하고 답할 때는 일단 뭐 너는 무엇을 먹기를 원하니? 이게 가장 기본적이에요. 너 뭐 먹고 싶어? 이렇게 물으면 너 떡볶이 먹고 싶어? 뭐 이런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쓰기 시험 다 받아서 잘했어요. 됐습니까? 너 뭐 먹기를 원하니? 뭐 먹고 싶으면 yes 라고 대답하면 되겠고, 먹기 싫으면 no 라고 하면 되는데, 근데 그냥 no 라고만 하면 상대방이 뭐를 먹으라고 권했는데 그냥 너 아니? 이러면 좀 기분 나쁠 거 아니야. 그렇죠? 상대방이 나한테 나를 위하고 나를 좋아하니까 이렇게 음식을 권했을 텐데, no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미안하지만 됐어 라든지 no 라고는 잘 대답 안 해요. 미안하지만 나 배불러 라든지 이런 식으로 노라고는 뭐 먹고 싶을 때는 예스라고 대답하지만 보통 우리가 뭐 예스 아니면 노로 대답한다고 하는데 음식 권하는 말에 대해서 노라고 대답하면 좀 무례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그냥 노라고 하지 않고 여기 보세요. 거절할 때 뭐라 그래요? 그리고 나서 어떻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아까 전에는 첫 번째 대화 파트에서 단어 어휘라고 하는데 어휘적으로 중요한 건 뭐뭐처럼 보인다는 look like라 했죠. 그걸 이용해서 여러 가지 대화를 이어갔던 거고, 두 번째에서는 너는 원하니? 라는 표현. 자, 이건 너는 원하니? 라는 표현은 사실은 원하다라는 하다씨 만난 적 있어. 원하다 뭐예요? 그러니까 너는 원하니? 하고 싶으면 사실은 Do you want? 이렇게 해도 돼요. Do you want some cookies? 뭐 이런 식으로. 근데 Do you want? 보다 좀 더 많이 쓰는 게 뭐가 있냐면 여기 나오는 Would you like?가 있어요. Would you like?도 똑같이 너는 원하니? 라는 뜻이에요. 근데 Would you like?에서 조심해야 될 건 여러분들이 like 하면 맨날 좋아하다 라는 뜻만 생각하기 때문에 Would you like? 넌 좋아하니? 라고 착각할 수가 있어. 너는 좋아하니? 라고 묻고 싶을 때는 뭐라고 그래야 돼? 이렇게 해야지 넌 좋아하니? 거지. 이게 너는 좋아하는지 묻는 거지. Would you like?는 넌 좋아하니? 라고 묻는 게 아니야. Would you like?는 뭐하고 똑같은 뜻이다? 너는 원하니? 라는 뜻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Would you like? 이런 거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Would you have?도 나온대요. 자, have에 대해서도 선생님 설명할 게 뭐냐면요. have가 보통 가지다란 뜻으로 많이 제일 먼저 만나죠? 그렇죠? 근데 가지다란 뜻 이외에 뭐 하다란 뜻도 있다? 그래서 would you have는 넌 먹을 거니? 이런 뜻이 되고요. 넌 먹을 거니. 오케이. 좀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대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케이. 너는 뭐 도넛 좀 먹을 거니? 이러고 있네요. 너 도넛 좀 먹을 거니? Do you have some donuts? Do you want some donuts? 됐습니까? 그랬더니 Yes, please. They look delicious. 오케이. 계속해서 A가 또 말합니다. 또 뭐라 그래요? Do you want a glass of orange juice too? 오케이. 다른 음식도 권하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대답이 No, thanks. I'm not thirsty. 오케이. 여기에 day가 나오는데 이 day 뭐 대신 왔어? The donuts look delicious. 그렇죠. The donuts look delicious. The donuts. 한번 길어봤자. 이건 재미로 붙였을까요? 데이죠. 그러니까 여기 데이로 받았죠. 맞습니까? Delicious의 뜻은? 맛있는. 오케이. 자, 여기에 look cute하고 look delicious의 공통점이 있는데 look 뒤에 무슨 시? 어떤 시. 그렇죠. 어떤 귀여운, 어떤 맛있는. 룩 뒤에 어떤 시가 오면 어때 보인다 라는 뜻으로써 얘 대신에 사실은 이런 거 먹고 났더니 맛있어 보이길래 먹어봤더니 they look delicious 해서 뭐로 바뀔 수도 있다? they are delicious 맛있더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아까 얘기했던 do you want 나오고요. do you want 대신 쓸 수 있는 게 뭐다? would you like a glass of orange juice?
자, 그 다음에 중1 때 할 거 여기 또 나오는데요. 오렌지 주스는 뭐하고 똑같은 이유로? 하고 똑같은 이유로 셀 수 있다 없다? 셀 수가 없어요. 근데 셀 수 있는 거, 셀 수 없는 거를 세야 할 때도 있어. 그럴 때 물이라든지 오렌지 주스 같은 것들은 잔에 담아서 쓰죠. 그래서 a glass of orange juice가 그래서 무슨 뜻이다? 그렇죠. 한 잔의 오렌지 주스. 오렌지 주스 한 잔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뭐 물 한 잔 하고 싶으면 여기 요거를 바꿔주면 되겠죠? 물 한 잔? Water.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거절할 때 그냥 no만 하는 게 아니고 뭐라 그런다? No thanks. No, 고맙지만 괜찮아요 하고 거절하는 이유를 이렇게 붙이면 되겠죠? 나는 목마르지 않다? I'm not thirsty. 됐습니까? 자, 그래서 상대방의 음식을 권할 때 Would you have 먹을 거니? 이런 뜻입니다. 또는 Do you want?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요. 뭐 그렇게 있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 외에도 음식 권하기 Expression Plus에서는 음식 권하는 이 표현 말고 여기 중요한 거 요거 두 개 했는데 Would you have? Do you want? 외에도 쓸 수 있는 거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빵 먹을 거니? 라는 표현이 보이네요. 이 빵 먹을 거니? Would you have 하고 똑같아요. Would you have? Will you have? 그 다음에 그냥 이거 좀 먹어봐라 이렇게 명령문으로 할 수 있고 명령문은 무슨 시로 시작하는 걸 명령문이라고 그랬어요? 아다씨. 그래서 이거 좀 먹어보세요. 자, 그 다음에 자, help yourself. 이게 단어 공부만 열심히 하는 애들이 뭐라고 생각하느냐면 help의 뜻이 돕다고 yourself의 뜻은 뭐예요? 그래서 help yourself의 뜻이 너 자신을 도와주세요 이런 뜻으로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 help yourself는 자, 너 자신을 도와줘 이런 뜻이 아니고요. 마음껏 드세요 라는 뜻입니다. 자, 이런 거 help yourself 같은 게 마음껏 드세요 라는 뜻이라는 걸 왜 알고 있어야 하냐면요. 중학교 시험 문제 어떤 게 나오냐면 다음 대화 중 이상한 걸 골라라 이런 문제가 나와. A가 뭐라고 그러냐면 Help yourself to this pizza 이랬어. 여기에다가 뭐도 덧붙일 수 있냐면 어떤 음식을 덧붙이고 싶으면 Help yourself to this pizza 이런 식으로 이 피자 마음껏 드세요 이렇게 덧붙일 수도 있거든요. 그럼 A가 Help yourself to this pizza 하면 이 피자 마음껏 드세요 라고 얘기한 건데 이게 Help yourself가 마음껏 드세요 라는 뜻인지 모르는 애들이 너 자신을 도와줘라 라고 생각하면 음식을 권하는 표현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help yourself to this pizza 했더니 yes please okay thank you 뭐 이렇게 대답했는데 그게 대답이 그 대화가 어색하다라고 잘못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는 음식을 권하는 표현입니다. 자, 그럼 음식 권했을 때 좋다면 뭐라 그러고 thank you 라고 하고 거절할 때 또는 Thank you. No thank you. 여기도 thank you를 넣어주는 게 좋다 했습니다. Thanks 넣어도 되고. 오케이. 그런 내용들이고요. 그래서 마무리 되었고요. 다음은 저 그거 저번에 해설 끝 잘못한 거 다음에 하기로 했는 거 있죠? 네, 잠시만요. 오늘 여기서 했던 게 28이었고 다음 29가 뭔지 잠깐 보고요. 요거에 대한 통문장입니다. 통문장으로 만나볼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제목을 좀 바꿔주세요. 야, 참, 니네 학교 오늘 확 진짜 나왔다 안 그랬냐? 저희 학교요? 아닌가? 문장 총과? 문장 총과? 자, 그래서 It has too much air in it이 뭔 뜻이에요? 그 많은 공기가 들어있다, 그 속에. 예, 그것은 가지고 있다. Too much air가 뭐라고요? 2의 뜻은 왜 그러면 없네요? 너무 많은 공기가. 너무 많아. 그 다음에 angry about this bag of potato chips.
This bag of potato chips has too much air in it. 포카칩 샀더니 빵빵하길래 와 이게 더 많아 다 감자칩인가 보다 좋다 열었는데 감자칩 별로 없고 그러니까 바람과 함께 뭔가 사라지더라. 그 다음에 예 Do you mean the gas inside the bag? 뜻은 그니까 이거 뒤에서 앞으로 꾸며주는 거 봉지 안에 들어있는 가스 어떤 가스? 봉지 안에 백 속에 들어있는 가스 그거 말하는 거 맞아? 그러니까 뭐 여기에 에어가 봉지 안에 들어있는 여기에 이제 에어가 뭐로 바뀌었냐면 the gas inside the bag으로 바꿨습니다. 그 다음에 it doesn't make sense의 뜻은? 예, 그렇죠. Yes, I'm 여기 do는 뭐 대신 왔냐면 Yes, I mean the gas inside the bag. mean의 뜻이 의미하다, 뜻하다라는 뜻의 무슨 시야? 그러니까 이렇게 do로 간단하게 원래대로 하면 Yes, I mean the gas in the bag. 그래, 나는 그 봉지 안에 들어있는 가스를 의미하는 게 맞다. 근데 간단하게 do로 대신할 수 있다. 그래, 맞아. The gas almost fills up. Fill up, 뭐 하다? 채우다. almost가 거의고요. fill up은 가득 채우다. the gas 안만 길어봤자 치니까 아니다 다를까 또 하다시에 더 들어가 있죠. 또 whole bag의 뜻은 전체 봉지 됐습니까? whole의 뜻은 전체적인 그 가스가 그 공기가 거의 다 채우고 있었어. 그래서 가스가 다 채우고 있어서 그래서 there aren't many chips 많은 감자칩이 없고 it doesn't make sense의 뜻은 그건 말이 안 돼 됐습니까? 뭔가 좀 황당하다 라는 표현입니다. 황당하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런 뜻들이었고요. 그 다음 according to가 뭔 뜻이에요? The 뭐에 따르면 the passage가 어떤 글이라 했어 글 according to the passage의 뜻은 그 글에 따르면 okay which is not true 어느 게 사실이 아니야 nitrogen gas에 대해서 글을 읽고 according to the passage는 글을 읽고 나서 대답하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그 글에 따르면 어느 것이 사실이 아니냐고 했으니까. 오케이 okay, 수고했습니다. 안녕히 가세요.